여기에서 이제 제가 윈인 사장님 이야기에 조금 부연 설명이라고 좀 하면 그렇지만, 감사스마일이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들의 그런 모습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그다음에 뭐 회계사, 이런 상담을 다 하러 가게 되면 상담료가 있어요, 상담료가. 그런데,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상담하는 거는 상담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0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직업군인 생활하고 이제 이게 뭐말 그대로 이제 두 번째 직업을 이제 선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을 갖다 국가공인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불려져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부동산 업자, 사기꾼,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뭐 집값을 갖다 올리는데 주범이다 해서 또 복비 부분도 이제 일부 조정되는 꼭 부분도 그런 있는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아, 복비라는 부분 이야기를 거예요. 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비란 단어 아, 자체가 네네. 부동산의 지위를 갖다 떨어뜨리는 아, 행위인데, 그렇군요. 그걸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말로 자꾸 써요.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복비 하는데, 그 옛날에 복덕방비거든요. 아, 그렇군요. 복덕방은요, 허가가 안 나고 자격증 없던 사람들이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맞습니다. 스스로 우리를 갖다가 자꾸 낮추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복비라는 말을 맞습니다.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 중개 같아요. 법정 수수료를 갖다가 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마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를 거의 한 10년 이상을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대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역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인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고쳐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또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을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런 시스템을 갖다 보완해서 바꿔져 나가야 될것 같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 또한 가지 더 드리면, 그 수많은 유튜버님들이 계세요. 네. 근데 거기에 정말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부동산 쪽에 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인중개사가 아니신 분들이 부동산을 더 노원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좀 약간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가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매수자 편도 들어서 안 되고 또 매도자 편도 들어서도 안 되고, 약간 중간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 민희 제가 사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요 토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정치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가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혹은 주민들이 유능한 정치인을 갖다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능한 중개사들을 갖다가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역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유능한 중개사, 이제 양심적으로 하면서도 정말 밤새워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유튜브도 찾아보고 책도 보고 계약서 하나 쓰려면 정말 고민 많이 하는 네, 중개사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많죠. 네. 근데 이제 이 근데 이제 고객들은 그게 아니고 그런 중개사 말고 중개보수 조금 낮춰주는 중개사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와서 그냥 떠보기만 하고 계약은 다른 중개사한테 쓴다든지, 우리나라 소식에서 배신의 아이콘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정치에도 배신의 아이콘들이 되게 많고, 정치를 하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중개 고객들 중에서도 일부 고객들은 여기 와서 빼먹고 다 빼먹고, 컨설팅 받은 거다 빼먹고, 실제로 계약은 다른 데 가서 쓰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맞죠. 그런 거가 정말 너무 싫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겨내고 계속 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동네에 유능하고 양심적인 중개사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돈을 한푼 더,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중개사하고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동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이런 피해자도 없어지고 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요거를 제가 꼭
그런 좋았던 중개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니 좋으셨던 중개사님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 민인 사장님께서 삼성 부동산 쪽에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육도 제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감사 스마일도 어떻게 보면 세금적인 부분을 또 민인 사장님께 많이 여쭤보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1년 동안 쉬시면서 또 여러 가지의 또 많은 또 제가 봤을 때 그 쉬는 기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장님. 네. 네. 좋으려고 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저는 뭐 할 계획이 네, 예, 예.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저는 예.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네. 그 음악. 아, 네, 네. 음악을 좀 1년 정도 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틈틈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건 네.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개 관점 말고요. 경제적인 관점.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다음번에 저희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제가 또 초대하겠습니다. 다음 언제요? 뭐 내년쯤에. 돈 주시나요? 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주제는 이제 여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이 상가에 대해서 좀 비전문가다. 상가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아, 그런 사람 대놓고 얘기를 해요? 아, 대놓고 이야기는 하진 않는데 뒤에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한 게 막 네. 소문으로 뒤로 소문이 막 날라와요. 네. 제가 왜 상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면 제가 실은 장사를 해봤습니다.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장사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또 심지어 또 저한테 이 퇴직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떤 상가를 갖다가 좀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업종도 이렇게 저에게 또 추천하신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장 쪽은 제가 자신 있게 브리핑이 되는데 상가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안 되나 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장사를 직접 해봤기 때문에 이 장사를 하게 될 경우에 리스크를 물론 장사해가지고 돈 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들 힘든 거를 제 눈에서 보고 제 친한 뭐 지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도 지금 많이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그러니까 상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제 민인 사장님 상가 전문이거든요. 또 원흥역에서 또 다년간 상가 쪽으로 중개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흥역 상권이 있고 뭐 삼성역 상권이 있고 지충역 상권이 있습니다. 지금 크게 역세권 상권으로 그랬을 때 이제 사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원흥역에 와서 이제 중개를 해보고 또 삼성역이라든지 지충역을 이렇게 보았을 때 상권에 대해서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뭐 이게 네. 그 이게 도시가 형성된 네. 지가 네. 저희가 뭐 2012년도에 첫 입주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원래 10년 정도면은 상권이 형성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는 이거 여기 동네 주민들한테 외람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 도시를 맨 처음에 설계할 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도시를 네. 설계해서 왔는데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여기 삼성지구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는 노무현 정부인데 아닌가요? 그 저기 택지개발지구 도래울 보금자리 네. 네, 보금자리 놓고 네. 삼성 택지지구 노무현 정부 때 택지지구는 그렇게 됐는데 네. 이 택지지구가 조금씩 확장이 돼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 당시에 삼성지구가 있고 네. 뭐 원흥지구가 있고 네. 뭐 또 여기 그 지축지구가 있고 신원마을 이렇게 네. 있는데 신원마을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신원마을 북삼성하고 남삼성이라고 하는 네, 개념 그 자체가 쓰지 말라고 저희 애청자분들께서 예. 남삼성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네. 거니까 네. 신원동 삼성동 네. 이렇게 신원동 삼성동이 네.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동네가 택지로 저기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네. 그 이 택지 이 동네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택지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주택이에요. 이게 동심원이어야 되는데 도시는 네. 계획도시면은 동심원에서 동심원의 네. 중심이 있고 네. 또 이제 주상복합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확대되는 형태로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중심과 중심이 아닌 거의 경계가 좀 애매해요. 네. 동네가 그러다 보니. 3호선 이제 앞으로 이제 저 이제 신분당선 관련돼서 신원마을이 발전을 하고 있고 밑에 GTX 관련해서 발전을 미래에 할 거지만 네. 주로 이제 3호선의 라인으로 출퇴근의 장점으로 인해서 이 동네 주택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이나 경기 남부권하고 보조를 맞춰서 간 것이지 네. 이 동네 자체가
그 좋은 이 동네가 자족도시 형태로의 그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족이라는 거는 산업시설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최소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이 동네 주민들이 최소한 우리가 이 상권이 발전을 하려면 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동네 주민들이 여기 와서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외지인이 여기 와서 소비를 해야 돼요. 네. 이 두 개만 되면 환상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동네는 아직까지도 네.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소비를 하지 않고 서울 가서 소비하는 경향이나 일산에 저 북쪽 가서 소비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만큼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소비할 만큼 없어요. 아. 유일하게 있는 게 스타필드인데 스타필드는 삼성 지구 내에 있지만 그걸 삼성 지구 안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옛날에 그 독일에 네. 동독에 베를린이 있었어요. 서베를린. 네. 동독 땅에 서베를린이 있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네. 또 그 스타필드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 업주들이 다 삼성지구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네. 외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고 네. 거기서 돈 번 거를 삼성지구에다가 사람을 쓰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그 거기를 이거 삼성지구 상권으로 보면 특수상권인데 거기는 스타필드 제외한 바깥에서 외부 산소가 유입되는 안에서 자기들이 클린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특수상권 말고 외부 네. 상고를 공기를 다이렉트로 마시는 그런 상권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이 상권 자체가 도시 형성 과정에서 특화된 상권이 형성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런 거죠. 하나는 예,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소비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소비에 필요한 의식주 네. 하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외부 사람들은 많이 들어와서 소비를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종 자체가 추천할 수 있는 게 우리 실생활 관련된 거 정도밖에는 없더라. 그런 거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더 들어오면 좋은데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는 의식주로 치면은 식은 많이 있어요. 어느 동네 다 있어요. 그렇죠. 의류 상점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다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해버리기 때문에. 네, 온라인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 동네는 근데 예를 들어 어느 동네 가면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있죠. 네, 있어요. 있는 동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담도 뿐만 아니라 서울에 어디 가면은 네, 오픈한 데 많아요. 네. 이 동네 오픈한 데 없어요. 싹 다 스타필드 안에 있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추천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건데.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저런 스타 클래스 제가 살고 있는 스타 네. 클래스 아파트 앞에 네. 대규모 이제 문화 복합시설과 네. 그다음에 네. 그 이제 체육 관련된 시설이 네. 들어오면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정부 기관 네. 어떤 게 들어올지 뭐 들어오게 되면 네. 그거 연관해서 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이 발전을 한다면 네. 그거 관련돼서 연관된 상점들이 꽤 들어올 수 있다. 그 정도가 이제 미래에 좋은 건데 네. 근데 뭐 지축 삼성 그다음 원흥을 따로 쪼개서 네. 분석하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원흥 굳이 한다면 원흥은 동네 주민들이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정도. 아, 네. 외지인들이 와서 소비하기는 조금 쓰러하고요. 그러면 삼성역은요? 삼성역은 이제 신혼 분당선도 들어올 수 있고 네. 버스 노선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외지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돼. 없으면 큰일 나요. 없으면 큰일 나고요. 왜 거기 공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외지인 이제 스칸센 스칸센 같은 경우 200실이거든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사진을 부동산 안 한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아, 네, 잘하셨어요. 자랑하려고. 네. 왜냐면 와 우리 내가 사는 이 동네도 네. 이런 게 들어오네. 왜? 그거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소비하는 건 좋지만 외지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네.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성은 좀 외지인이 들어올 수 있는 아, 네. 영역으로 그리고 마지막 가능하다. 지축은요. 지축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축은 일단은 그 중간에 그 저기 있잖아요. 네. 이제 그 지축은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지하철 있어요. 네, 지축 이제 그거를 있죠. 어떻게 될지는 그것까지는 고려해 듣지 말고 네. 거기만 보면은 일단 지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지축에 있는 주거시설뿐만이 아니라 네. 서울의 이제 구파발의 상권이 별로 좋지 않아요. 거기도 롯데 네, 많이 안 좋습니다. 롯데 빼고는 네, 없어요.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제 지축은 삼성지구로 묶일 가능성보다는 이제 아, 중간에 서울 지하철 그게 계속 있다는 가정하에 네. 없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데 달라지겠죠. 있다는 상황에서는 지축은 서울 그 이제 은평구타운하고 생활권하고 같이 묶이는 생활권하고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아. 이제 지축에 그 이제 거기에 그 상업부지 네. 거기에는 대형 학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병원뿐만 아니라 병원 그다음에 네. 은행 여러 네. 가지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거기는 결국은 은평 뉴타운의 10만 사나이 거기가 거기는 사람들이 10만이 넘죠. 네. 거기는 네. 사람들이 그 은평 뉴타운에서 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이쪽에서 받을 수 아, 있다면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상가 가격이 되게 높기 네, 불구하고 네, 서울 됐죠. 사람들이 와서 소비를 해주면 네. 그런 것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역시 상가 전문가이신 민 사장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또 이 더 감자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들으신 분들이 좀 이해가 좀 속속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